또 뭐가 있다는 건가요? 그냥 보시면 사진이지만 핸드폰이 있으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 한류를 꿈꾸다 박선욱 대표. 월드스타 싸이가 선택한 바로 그 기술. 실제 이미지에 가공의 물체를 더해 가상의 세계와 겹쳐 보이게 만드는 증강현실은 미래를 열어갈 차세대 IT 기술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곳은 지하철 역사 내부에 마련된 증강현실 체험 부스. 다양한 K-POP을 즐길 수 있어 어느새 한류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놓여있는 현수막에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무대 영상이 저절로 재생. 와, 신기하다. 신기한데? 벽이랑 떨어져 있는데도 무대가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고 3D이잖아요. 그거 신기한 것 같아요. 현실감이 되게 있고 눈앞에서 바로 보는 것 같은 느낌? 내일은 첫 번째 클릭. Amazing. 상상의 틀을 깨다. 문화 컨텐츠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매혹적인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의 스타트업을 만나볼 시간.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 상태로도 좋은데 3D 맛을 좀 증강현실로 살릴만한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3D로 이렇게 문이 열린다거나 이제 위에서 꽃잎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이미지에 아이디어를 더해 현실의 새로운 색채를 부여하고 있는 박선욱 대표.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양한 정보를 무궁무진하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인데요. 38위에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죠? 하나, 둘. 뼈대가 되는 원본 이미지에 다양한 슬라이드 이미지를 결합하고 재생될 정보와 재미를 살리기 위한 동영상 소스를 가미하면 끝! 또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사진 한 장. 그러나 휴대폰 카메라와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이롬 PD 황우선입니다. 네이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K-POP 뿐만 아니라 영화, 예술, 그다음에 전시, 그다음에 공연, 그리고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뭐 음식. 여러 가지 한류 콘텐츠를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류하면 빼놓을 수 없는 K-POP. 안녕하세요. We are Belkin. 안녕하세요. 네이롬 시청자 여러분. 벨킨입니다. 톡톡 튀는 노랫말과 재미있는 안무로 제2의 한류도를 꿈꾸는 5인조 신인 걸그룹인데요. 오늘은 이들의 앨범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을 촬영하는 날이에요. 저희는 어떤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배드키즈의 콘텐츠를 네, 모두 다 여기 한 장의 이미지에 담을 수도 있죠. CD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뭐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공연 티켓이 될 수도 있고. 가요계 접수 준비 완료! 핫한 아이돌의 필수 코스! 안무 연습 영상은 기본! 안녕하세요. 배드키즈 톡톡킹 내려 곰봄입니다. 귓방 매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개성 만점 인사말 영상까지 팬들에게 보내는 상큼한 인사를 마지막으로 촬영은 끝이 났는데요. 네, 뭐 팬분들이 이제 뮤직비디오나 그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일반적인 것들은. 근데 그 현장에 직접 오면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담기 위해서 현장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녹음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후반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인사말 영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경음악 들어가는 거. 거기에 어떻게 음악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양작가. 원래 있던 원곡에서 좀 추출해서 재편집을 하는 게. 증강현실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음악 작업. 멤버의 개성을 살린 배경음악에서 세심한 효과음까지. 이미지 촬영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눈으로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영화에 음악이나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성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컨텐츠에 대한 그 리얼리티가 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 작업에 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마침내 완성된 앨범 자켓.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인증샷. 준비하시고 수고하세요.
가사의 특색을 살린 입체 영상 귀엽죠? 저희 귓밥망이 노래가 좀 되게 재밌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증강현실 통해서 팬분들이 저희 노래를 또 재밌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증강현실을 통해 팬들과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는 K-POP 스타즈. 담아낼 수 있는 컨텐츠에 제약이 없어 엄청난 부가가치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음반 시장을 넘어 문화 전반에 걸쳐 골고루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컨텐츠에 집중을 하게 되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지 않은 그런 기술로 받아들이면서 실생활이 많이 활용